지팀들 반갑습니다. 매달 매달 운세를 올려드리고 있는 8일 운세에 벌써 1년의 후반기를 접어들고 있습니다. 8일 8일부터는 병신월 입추가 되죠. 그래서 절기는 속이지 않고 이렇게 매번 매번 이렇게 잘 돌아갑니다. 지팀님들의 7일달 운세까지 잘 올려드렸고요. 8일달 운세 명품 운세를 전해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띠님들의 음력 1, 2, 3월, 4, 5, 6월, 7, 8, 9월, 10월, 11월, 12월생을 나눠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음력 1, 2, 3월생들은 뭡니까? 그래도 나름 지금 잘 버티고 계시고 또 나름 사업도 좀 되고 계시고 그죠? 또 돈도 많이 버시는 분이 많죠. 이 지띠분들의 굉장히 머리가 영악하고 그죠? 또열번 쓰러져도 일어나는 오뚜기 같은 인생이 많죠. 그래서 이 지띠분들이 최고 우리가 자축인묘라는 건 뭡니까? 지가 최고 문제라는 거죠. 소머리에 올라타서 마지막에서 폴짝 뛰어내려서 1등을 하는 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띠분들은 열번 넘어져도 11번 일러서는 오뚜기 같은 인생이다. 특히 음력 1, 2, 3월생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생명력이 강하고 아무리 코로나가 할아버지 와도 10번 넘어져도 일러서는 그런 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달에는 뭡니까? 바로 성사의 달입니다. 72년생들 이혼을 많이 했죠. 재혼을 할수 있는 그런 달에서 이 달은 뭡니까? 만남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여성분들은 남자분은 여성을 만나는 바로 부킹의 달이요, 뭐 약속의 달이요, 그죠? 만남의 달이고 재혼의 달이고 초혼의 달입니다. 그래서 이 달에는 많은 연애가 이루어지는 그런 달이고요. 또한 아파트 매매라든가 땅 매매, 나갔던 돈이 들어오는 그런 달이라서 완전 횡재 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력 1, 2, 3월생들은 이달에는 대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음력 4, 5, 6월생들은 뭡니까? 그래도 지금 굉장히 선전하고 계시죠. 이 코로나 시대에 그래서 나름 4, 5, 6월생이 가장 지금 많이 성장하고 계시고 집띠분들은 뭡니까? 다 잘생겼지 않습니까? 예쁘고 잘생겨서 그죠? 4, 5, 6월생들이 바람이 많이 나죠. 너무 잘생겨서 그렇고 능력이 있어서 그렇고 화법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바람나는 것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러나 사업에 만큼은 굉장히 남보다 뛰어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죠. 그래서 4, 5, 6월생들이 지금 굉장히 부자가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84년생들도 굉장히 지금 막 일어나는 그러한 실정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앞으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그러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력 4, 5, 6월생들이 지띠분들은 지금 올해 말까지도 굉장히 성장이 많이 되는데 특히 이달이 굉장히 많은 것이 이루어지는 달입니다. 승사라든가 계약이라든가 건설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게 일어나는 그런 날이고 4, 5, 6월생들이 또 잘생겨서 외도가 많아서 바람 때문에 혼자 되시면 많죠. 그래서 이달에는 새로운 님을 만나는 그런 날이라서 많은 연애가 이루어지니까 또그 또한 횡재가 아닐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7, 8, 9월생들은 그죠? 지금까지 좀 아프신 분이 많고 좀 다치는 분이 많죠. 왜? 자체가 뭡니까? 움직이는 활발한 도화살을 갖고 나와서 이분들이 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많이 활동을 하고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사고가 많고 구설수가 많고 다치는 게 많죠. 그러나 이달에는 뭡니까? 바로 뭐 승사의 달이라 해서 아픈 게 낫고 사고 난게 수습이 되고 미루어졌던 일이 다시 이루어지는 그러한 달입니다. 그래서 7, 8, 9월생들도 굉장히 회복이 되는 그런 달이다 이렇게 보시고 또 7, 8, 9월생들 알부자가 많지 않습니까? 남의 얘기를 잘하지 않고 잘 표현되지 않고 내가 드러내지 않는 그런 속성이 있죠. 그래서 7, 8, 9월은 겨울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추수를 해도 이제 곳간에 채워넣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죠. 지라는 성질이 뭡니까? 늘나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 양식, 겨울에는 여름의 양식을
비축하는 그런 바로 이제 이 달에는 비축의 달이 되겠죠. 그래서 승사라는 것은 뭡니까? 아파트를 산다든가 땅을 산다든가 그죠? 집을 산다든가 그죠? 뭐 이렇게 뭔가를 투자하는 그런 달이고 또 승사를 해놓으면은 내년부터 굉장히 돈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내년부터 7, 8, 9, 10, 3년은 좀 어려웠죠. 그러나 내년부터는 뭡니까? 이 3재가 복3재로 접어들기 때문에 굉장히 회복이 되는 그런 달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비축해 놓으시면 내년에는 큰 돈이 되리라 봅니다. 10월, 11월, 12월생들이 집띠분들이 지금 가장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죠? 병신생들도 굉장히 지금 아픈 분이 많고 혈압, 심장, 머리병 그죠? 굉장히 많죠. 그죠? 이런 분들이 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거를 예, 심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예, 68년생 그죠? 68년생들 지금 혼자 고독한 분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달에는 뭡니까? 승사의 달이고 혼인의 달입니다. 그래서 많은 만남을 가져보시면 특히 여명들은 예, 굉장히 난군이 나타나는 그런 달이 됩니다. 그리고 또 남자분들은 예, 함께 할 수 있는 여인이 나타나는 그런 달이 돼서 고독에서 좀 불순할 수 있다. 예, 고독한 분이 많죠. 저는 철학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 GT분들 10월, 11월, 12월생들이 지금 혼자 계신 분이 굉장히 많고 또 아픈 분이 굉장히 많죠. 그런 분들이 좀 회복하는 그런 달이 됩니다. 그렇죠? 자, 96년생들은 좀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이제 결혼할 수 있는 연인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달이 되고 그죠? 회복의 달이 돼서 많은 것이 이루어진다. 예, 72년생들도 재혼을 할 수 있고 그죠? 또 늦은 뭡니까? 사업이 이루어지고 그죠? 또 84년생들은 뭡니까? 그죠? 이제 늦은 결혼이 많습니다. 그죠? 혼자 있다가 새롭게 결혼하는 분이 상당히 많다. 또한 일찍 또 이혼하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재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달이 바로 예, 양력 8월, 음력 7월 달에 병신월의 운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래서 GT분들은 10분 넘어져도 11분을 일을 쓸 수 있는 끈질긴 생명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고 머리가 굉장히 영리하고 그죠? 예, 꾀가 많으시고 그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예, 절대 한번 무너지고 또 힘들 때에서 실망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굉장히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다. 감히 저는 예, 철학자는 추론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 이달에는 예, 많은 승사의 달이고 만남의 달이고 혼인의 달이고 재혼의 달입니다. 그래서 이달에는 많은 걸 승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팔봉쌤이 예, 지띠분들의 양력 8월 운세입니다. 음력은 7월이 되겠죠. 그래서 음력 1, 2, 3월, 4, 5, 6월, 7, 8, 9월, 10월, 11월, 12월 분 순서로 나눠서 말씀을 올려봤습니다. 예, 처음 예, 뵙는 분들은 예, 구독자분들은 꾸준히 구독을 해주시고 봐주시고요. 처음 뵙는 분들은 예, 구독에 인연을 주시면 매달 GT분들의 예, 또 9월 운세에서 명품 운세로 나누어서 이렇게 1, 2, 3월, 4, 5, 6월, 7, 8, 9월, 10월, 11월, 12월생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올리면 더 와달이라 봅니다. 그래서 예, 30년 경력의 철학자가 예, 매달 운세를 올려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예, 구독에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시청해서 고맙습니다.